자, 킥인에서는 바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네, 코너에서는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바로 줘, 바로 줘. 자, 이제 골 정의는 보성중학교가 살짝 앞섭니다. 자, 또다시 길게. 일단 뭐 거리 유지나 뭐 지역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풋살이 되겠습니다. 네, 저 박재환 선수가 뒤쪽에서 리베로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네요. 네. 네, 골도 넣었던 캡틴 박이지만 사실 뭐 친구들과 축구할 때 축구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수비수거든요. 네. 수비를 많이 보죠. 특히 이 아마추어 축구로 올수록 잘하는 사람이 수비 진영 가운데서 딱 버티고 있으면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죠. 네. 네. 아이러니한 것이 대부분 또 예, 축구를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또 공격에 욕심을 또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예, 그건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예. 수비에서 실수 나오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공격에서 실수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딩으로 돌려줬는데요. 다시 한번 또 길게 연결. 최대한 네. 멀리 던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예. 학교에서 공을 잘 차는 예. 선수들이 모여서 학교 대표로 올라와서 지금 본선 무대 준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풋살도 이제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풋살 자체가 축구에 종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풋살도 요즘은 대표적으로 슛! 아, 여기서 공을 던집니다.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오, 대단한 선방이에요. 네. 여기서 한 골 더 지금 터지게 되면 지금 빼앗겼는데요. 노은정 강도 슛! 오, 아, 여기서 굴절되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